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웅입니다. 자, 오늘은 레이저에서 출시한 아주 독특한 아이템, 바로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레이저 플로어 러그입니다. 러그는 그냥 쉽게 카페트처럼 바닥에 깔아서 사용을 하는 건데, 카페트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인테리어 소품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러그의 소재나 디자인, 두께에 따라서 집안을 더 따뜻하게 해주거나 바닥을 보호해주거나 발을 보호해주거나 여러가지 용도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암튼 러그 자체는 사용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레이저에서도 그런 러그 제품을 출시를 한 건데, 이 러그는 흔히 국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플로어 매트라고 꽤 사용하고 있는 의자 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의자를 움직일 때 소음을 줄여주거나 의자가 쉽게 움직이는 것을 방지해주거나 의자가 움직이면서 바닥에 생기는 스크래치를 방지해주는 용도인 거죠. 레이저에서 게이밍 의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트로 같이 사용하게끔 출시를 한 것 같고요. 디자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네키 스낵, 뱀 캐릭터로 된 플로어 러그, 그리고 팀 레이저 로고로 된 플로어 러그,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둘 다 사실 디자인은 저는 마음에 들지만 확실히 이 스네키 스낵, 뱀 플로어 러그가 인테리어 포인트로는 더 괜찮은 느낌이고요. 일단 두 개의 가격은 동일합니다. 79달러. 일반적으로 플로어 매트가 5만원 아래쪽인데 가격 자체는 역시나 다른 제품 대비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아무래도 레이저 브랜드 감성 가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소재 자체는 100% 재생 폴리에스터 벨벳 소재라 저렴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소재가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딱 털이 짧은 벨벳 소재의 일반적인 러그 느낌? 근데 마감 자체는 상당히 좋았고 디자인과 컬러감은 독보적이기 때문에 팬심으로 구매하는 제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은 러그 자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실리콘 미끄럼방지 논슬류 처리가 되어 있고 실제로 러그가 잘 밀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이즈는 팀 레이저는 지름 120cm, 그리고 스네키 스낵도 동일하게 지름 120cm지만 이 혓바닥 때문에 살짝 더 튀어나온 상태고요. 제가 이 러그를 거의 지금 약 2주 정도 사용을 계속 해보고 있는데, 일단 다른 것보다 디자인과 특유의 분위기, 감성을 살려주는 데에는 최고의 아이템이긴 합니다. 즉, 이 러그를 깔고 안 깔고의 공간 분위기 자체가 뭐랄까 확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저는 느낌을 보여드리면 바로 체감이 되는데, 인테리어 제품으로 생각을 하고 의자 매트로 사용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제품으로 생각됩니다. 저처럼 모션 데스크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발 매트로 사용을 해도 되고, 바닥에 지저분하거나 스크래치가 많거나 얼룩이 있을 경우 가리는 용도로 사용해도 정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실제 용도인 의자 러그로 사용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먼저 의자 밖의 소음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완전 조용하고 웬만한 힘으로는 의자가 밀리지 않기 때문에 딱 의자를 고정해서 안정적인 자세로 작업하기에도 좋았고요. 두께도 엄청 얇은 편은 아니지만 또 두꺼운 편도 아니라서 그냥 적당한 두께라고 해야 되나? 두께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의자 받기 때문에 러그 표면 자체가 손상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아직까지 깔끔하고 쉽게 표면이 손상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불편한 점이 생각보다 조금 있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사이즈가 좀 더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의자를 뒤로 빼거나 잠깐 위치를 이동하려고 하면 플로어 러그 바깥쪽으로 나가는 건 쉬운데, 다시 들어오는 건 이런 식으로 러그 자체가 말리게 됩니다. 즉, 의자를 그냥 끌어서는 절대 러그로 못 올라오고 의자를 한번 살짝 들어서 러그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자 러그로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의자에서 일어날 경우 의자를 뒤로 쭉 빼지 말고 그냥 의자를 살짝만 빼서 돌리면서 나와야 그나마 편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러그 컬러가 블랙 색상이 많다 보니 먼지보다 과자나 작은 가루 같은 이물질이 있을 경우 눈에 쉽게 보여서 깔끔하게 계속 보이고 싶다면 이런 롤테이프로 자주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몇 번 돌리면 깔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레이저 감성, 공간 자체의 분위기 전환, 인테리어 소품으로는 정말 괜찮은 제품으로 생각이 되고, 의자 러그로도 충분히 가치는 있어 보였지만 아까 언급한 불편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구매하실 분들은 잘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넓은 일반적인 러그가 편하긴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레이저 팬이라면 한 개 정도 있으면 정말 괜찮을 겁니다. 진짜 분위기 전환용으로는 딱 좋아요.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